사장님 뭐 질문할 거 없어요? 요즘은 뭐좀 이런 의욕이 좀 생겼는가? 뭐 많이 회복된 것 같지는 않고요. 수행을 하다가 그 생각을 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약간은 제가 이것도 뭐 견해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? 제가 이전에는 외부의 이제 경전이나 가르침이나 마음에 있다가 이게 이제 조금 흡수가 되니까 자기주도 학습 비슷하게 가르침들이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대충 알고 뭐 좋다고 하니까 수행 위주로 뭐 무조건 수행 위주로 이렇게 그냥 모르고 이렇게 수행 위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 떠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렇게 교학이나 이쪽으로를 이제 자주 하시니까 이게 그 불교가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감이 조금 오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어제 그 법회 때도 말씀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이 정견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스스로 알기는 되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이제 정견을 바로 세우지 않고 수행을 하면은 거의 90% 이상은 이제 자기 수행한 경험이 사견으로 흘러가. 왜냐하면 자기 체험한 것밖에 자기가 볼수 있는 눈은요, 자기가 체험한 그 범위를 벗어나질 못하거든.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. 자기 인식의 수준 내에서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그큰 그림도 배우고 이런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체 수행의 그 프로세스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다.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목이 생기는데,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체험된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견으로 흘러가기 쉽고, 그래서 수행을 되게 오래 하고 뭘 많이 안다고 하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, 그게. 그래서 이 수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른 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자기가 수행하면서 확인해 가는 작업이라고 봐야 되거든. 아, 부처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셨구나. 내가 경험한 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거구나.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자기 수행도 검증을 해 가면서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위험하지 않아. 이 절집안 귀신들이 많거든. 절 주위에 있으면서 계속 그 떠도는데 보면은 오히려 이제 세속적으로 보거나 이제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. 오히려 수행을 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균형 잡힌 생각이 되고 더 마음이 평화롭고 온화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이래 특이한 인간형으로 이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.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별로 도움되는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수행을 할때그 바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사유도 이게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사유도 해보고 직접 자기가 수행하면서 그거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. 너무 그러니까 수행 체험 위주로 가면은 나중에 끝은 대체로 사견으로 가더라고.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전 수행이 그 가벼운 지식과 이제 수행의 이제 체험 위주로 이렇게 제가 좀 기울어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그리고 수행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오히려 그냥 이거를 아까 전에 사색하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나 자신이 약간 중심이 된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자만의 아니, 그거는 이제, 그 사람 일종의 과정이라.
이제 그 사람은 이런 이제 어떤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사용하고 이런 훈련이 별로 좀안돼 있는 안돼 있었거든 그동안은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와서는 좀 같이 하면서 수행을 해야 이게 균형이 잡아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.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행이 그런 거거든요.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면을 메꿔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.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많아.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건강해야 되고 뭐 기본적인 그런 뭐 견해도 갖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도 바른 방법도 알아야 되고 바른 마음 자세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수행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다 하면 그 부족한 걸 메꾸고 메꾸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갖추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확 돌아가는 때가 오는 거지. 운동 선수들도 그렇잖아. 뭐 처음에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기초 체력을 막 닦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하는데 필요한 그것들을 이렇게 잘 익힌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성장을 하는데 그런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막 재주를 부린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중간에 보통은 딴 길로 새거나 도태되거나 그래.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자기 아버지가 열몇 살 때까지인가 운동 그 시합을 안 내보냈다 하거든. 기초 훈련만 시켰다. 한 8년 가까이를.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한 세월이야. 운동 이제 경기장에 나가서 막 잘난 체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이제 뭐 하루에 뭐 슈팅 연습을 좌우 500개씩 뭐 1000개를 하고 막 이런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오랫동안 시켰던 모양이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 잘뭐잘돼 있으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잖아. 기본기가 잘돼 있으니까.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. 이 수행도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이제 조건을 잘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걸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잘 메꾸고 그걸 보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행의 깊이나 이제 발전의 정도가 이제 따라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